네, 반갑습니다. 3월 25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끝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월화 오전 10시 10분에 MTN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MTN이나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에 이제 뭐 성공리에 또 잘했고 많은 분들 또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이제 금융투자협회, 우리 한국금융투자협회라고 하는데 자본시장의 꽃이죠. 왼쪽엔 태극기, 오른쪽에는 금융투자협회 깃발. 뭐 요새 금융위원장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 이제 장소가 240석이에요. 240석이다 보니까 여기에 240석 다안 오셨고요. 한 150석 정도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눴고, 여기 PPT 띄우는 거두 군데죠. 시설은 상당히 좋았어요. 금융투자협회니까요. 자, 오늘 이제 뭐 금리 얘기도 좀할 거고, 여러 가지로 한번 같이 상황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1.97% 오늘 하락을 했고, 니케이 오늘 3% 빠졌어요. 경기 민감주도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 이 환율이 1133원 84전을 기록했습니다. 1130원 기준으로 올라가면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단계예요. 일단 워낙 약세 기조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금 자동차 업종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이 다 빠진 거거든요. 이거 오늘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하락도 무던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하락 안 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30%로 바뀌고 상승하는 날은 더 적어졌어요. 오늘 같은 날도 당연히 내 인생에 아니면 나의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이씨,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이 없고, 그만큼 오늘 자동차 업종이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다시 한번 더 환율이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 자동차 부분 좀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가 1.9%. 사실 니케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거예요. 코스닥이 2.25%. 다시 또 코스닥이 계좌주의 시장을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코스닥은 그래도 저는 좀 코스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자,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 언론에서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아래 공포라는 말로 또 붙여가면서 지금 또다시 공포를 상당히 조장하는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야, 그 사람들은 붕어인지 몰라. 응? 물고기 같아. 우리가 금리 역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장기와 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제가 강연회 때도 언급을 몇번 해드렸었고,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미국의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물론 그게 2년물하고 10년물이었지만 역전됐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개월물, 6개월물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좁혀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원래 금리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금리가 낮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1년물이 제일 낮아야 돼. 1개월물이. 그 다음에 30년물이 제일 높아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7년물 보세요. 7년물 2.3이야. 제일 낮아. 제일 낮단 말이야. 우리가 3, 5, 7을
3년 빼고 57을 뭐라고 하냐? 중기금리래, 중기금리. 이거는 장기금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긴 거를 장기금리라고 해, 장기.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이거 단기금리라고 해. 지금 문제가 미국 7년물이 2.3, 5년물이 2.2, 10년물 2.44. 근데 지금 여기에서 6개월물, 3개월물이 2.45, 2.46.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롬 파월이 정말 작년에 등신 같은 짓을 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단기 금리 자체가 계속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 금리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야지 가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금리 편을 제가 따로 또 동영상을 한개 떠놓은 게 있어요. 그걸 꼭한번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다 분석해 놨습니다. 이미. 우리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이미 금리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말씀드렸어요.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단기 금리 자체가 올라온다는 것은 경기가 부진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당장 터지는 거라 했습니까? 아니죠. 언제 터지는 걸 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에 대한 하방 경직성의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제롬 파월이 바보인 거예요. 그냥 올해는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정말 비둘기 같은 그런 평화의 상징이 돼버렸죠. 지금 금리에 대해서 입만 한번더 뻥끗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심각하다니. 계속적으로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이번 연도는, 2019년도는 상당한 립서비스를 할 거예요. 저는 금리 인상 한 번도 하기 어렵다 봐요. 미국이. 지금 이 상태면 금리 인상 못 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 한 번이라도 해버리면 1개월 물이 더 올라가 버려요. 큰일 나거든요. 절대 그렇게 못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말이야.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뭐냐? 1개월 물이 2.47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 한 달을 맞게 한 달에 대한 이자가 2.47. 근데 10년에 대한 이자가 2.44래. 이 말입니다. 쉽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오랫동안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 지금은 짧게 맡기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많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유동성이 안 나타나겠죠. 여러 가지 뭐 전문적인 용어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부분 빼고 쉽게 그냥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일단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다시 언론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물고기스럽다. 자, 이 부분은 금리에 대한 역전은 이미 이루어져 왔어요. 이미 2년물에 3년물 이미 역전이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빠진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니 이미 빠졌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말이 쏙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더 우려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월 달에 결국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4월 달에 될 것이냐? 그것도 어려울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결국엔 정말 6월 달까지 가는 거 아니냐. 6월 달까지 시장 자체가 오르지 못하고 그냥 횡보를 해버리거나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니. 지금 3월 달에 안 하네. 되니까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또다시 한번더 시장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폭풍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하락. 경기 부진의 직격탄. 자, 오늘 니케이는 뭐가 많이 빠진다 했어요? 이렇게 니케이도 IT 그리고 자동차.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요. 요 종목군들 오늘 하락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빠졌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SK이닉스 빠졌죠? 현대차 빠졌고요. 그리고 포스코, LG화학 빠졌죠. 2차전지는 그냥 이게 지금 이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실적 얘기가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지금은 재료 매매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거기 조선주 빠지는 거 보세요. 결국에는 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이 강세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미 탈제조업 시대를 지금 계속적으로 겪고 오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지금은 재료에 대한 매매를 우리가 좀더 신경 써야 될 때고요. 오늘 자동차 업종도 빠졌고, 뭐 화장품도 빠졌고, 다 빠졌는데, 지금 뭐 철강, 화학, 뭐 기계, 정유, 두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시장 분위기가 상당 부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해 상당한 탄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한 가지는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업황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기적인 분위기가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은 하락에 대한 부분 또는 횡보를 좀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뚫을 수 있다고 해서 못 뚫는다 했어요. 못 뚫는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또 받고 빠졌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전날 뭐라고 했어요? 금요일날 못 뚫는다 했죠. 이런 데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는 결국에는 또다시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빠지니까 차트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죠. 어차피 눈으로 현혹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는 이미 반영됐다. 반영됐다라고 보고, 뭐더 이상 여기서 크게 더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걸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이미 바닥을 제가 볼때 찍고 넘어왔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 요런 횡보성의 모습, 요런 정 아니면 반등에 대한 모습, 요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빠졌다고 해서 겁먹지 말자. 어차피 지수도 오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지수를 또 이어서 같이 보시면 여기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반등이 한 2시 반 정도에 반등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좀더 빠졌어요. 이거는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봐요. 저는. 필요 없는 하락이 좀더 나타났다. 코스닥도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빠졌던 이 부분은 이유를 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더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을 왜 나왔어요? 2시 반에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반등이 한번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 국내적인 여건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런 긴장 상황에서 돌아간다면 반등이 나오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이. 오늘 저 2시 반에 이 개성공단, 개성공단이란다. 그 연락사무소에 출근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북한 인원 일부가 복귀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시장이 반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뜻하냐? 뗄래야 뗄수 없다는 얘기죠. 김정은이가 좋든 싫든 그건 상관없다. 그거는 어차피 번외적인, 뭐 정치적인 견해는 다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식적인 견해입니다.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지금은 날카로워요, 주식 애들이. 사람으로 따지면 조금만 건들려도 화낸단 말이야, 지금. 히스테리가 막 생겨. 응?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만 딱 건드려도, 에! 이래버려요. 상당히 예민한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은 시장 자체를 작은 거에도 상당히 크게 빠지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걸 좀 기억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아,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구나. 민감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금은 관망하거나 멀리서 지켜봐줘야 되죠. 우리가 민감한데 그 여기 옆에 가는 거, 니왜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죠. 그러면 걔가 더 삐뚤어져 버려요. 마찬가지, 지금 시장 자체가 빠진다고 해서
아니, 북한이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야! 딱 봐! 이렇게 돼버리면, 찌트러져 버리면, 손해는 누가 보고, 우리가 손해가 보는 거야. 그래야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옆에서 쫙 지켜보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관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빠지는 거를 관망하고 있다가,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부터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빠진 거는 조금 과하게 빠졌습니다. 오바되게 빠졌다니. 거기에 대해서 생체 리듬 다시 한번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흐름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게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경협주가 조금씩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은 내일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수 있고, 자, 빅텍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텍 보시면 제가 왜 참, 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를 제가 뚫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방산주는 이 자리가 뚫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못 뚫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 결국에는 요번에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뚫었다면, 이게 만약에 3,800 뚫고 4,000 뚫고 올라가 버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방산주가 살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경협주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지정적 리스크가 더욱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돈의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것이 선반영이 되는 건데 돈의 흐름이 방산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더 경협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협주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올릴 수 있는 여건까지는 지금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방산주가 미리 빠진 것은 일종의 매도 시그널이 떴다는 얘기. 일종의 차익 매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봉 잠깐만 같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끊어먹는 거거든요. 제가 강연회 때 캔들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 캔들 1, 2, 3, 4번 캔들 한번 그려 봅시다. 어? 하얀 종이 한번 그려 봅시다. 같이. 자, 그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어? 그러면 시각 어디예요? 요 봉부터 1번, 2번, 3번, 4번 다 그려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죠? 여기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자리를 막고, 이렇게 빠졌어.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갭 상승 여기서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막고 이렇게 종가가 형성됐어요. 그죠? 세 번째 날은 요 봉, 3번. 3번 봉은 갭 하락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작한 거지. 알지? 요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꺼졌죠. 그죠? 그럼 마지막 날은 갭 상승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은 어디예요? 어이구, 아. 이 그림들의 여기, 공통적으로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3,800 자리가 상당한 저항권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거래량도 터졌다. 지금은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앞에 있는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럼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봐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바닥을 어느 정도에서 다져주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렇게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경협주가 반등 나왔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돌던 것 중에 한 개가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를 만난답니다. 아베. 그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일본을 방문해요. 아, 그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만, 일본만 갈 것이냐,
한국도 올 것이다 해서 오늘 뭐 기자들의 발로 그런 트럼프 방안이 5월달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찌라시도 돌던데 제가 뭐 외람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설레발 치지 말라고. 그쵸? 설레발 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하죠. 아니, 안 되기를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추정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추정하는 것은. 하지만 그 추정으로 인해서 글을 써서, 작성을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버리면,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트럼프 온단다. 갑자기. 사람 3명이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했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일본 갔다가 한국은 안 왔대. 한국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고, 진짜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기자들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씨. 일본은 가고 한국은 안 왔단다. 또 한국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닌가? 한미 공조가 깨진 거 아닌가? 이런 뉴스를 또 생산한다니까? 아, 그럼 결국에는 그게 북한 때문이란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더욱더 흔들려요. 시장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에 괜히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기네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글로 싸지르는 거면서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다. 글을 차라리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일단은 저도 한번 이걸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다시 한번 더 제가 좀 잘못된 부분 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저도 어느 정도 끈이 있는데요. 근데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오늘 빅테크의 차익 매물 그리고 경협적 반등 나왔던 거에 대해서 보면서 지수가 좀더 반등 나올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고. 그리고 1번, 5번 이어서 같이 보면, 일단 로봇 육성 정책. 자,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임금 반등은 의미가 있다. 의미를 둬야 된다. 어때요? 오늘 최저임금 공장 자동화 얘기 나오면서 로봇 육성 정책 나오고, 로봇 관련주, 공장 자동화 관련주 같이 올라왔어요. 이걸 왜 봐야 되냐? 오늘 SM코어가 뭐예요? 이거 창고 물류 자동화 장비 업체예요. 그렇죠? DST 로봇도 유진 로봇도 보라고 했던 거죠. KCS 뭡니까? 이거는 키오스크, KCT 키오스크예요. 이 종목군들이 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나? 결국에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시기적인 부분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 한 번쯤 반등 나올 때 됐네. 이거 한 번쯤 반등 나올 때 됐네.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여기서 오늘 오르고 쫙 빠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날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라.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화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로봇 육성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육성해서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여기서 좀더 추가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수소차가 오늘 장중에 JNK 히터 수소차 충전소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종가는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오늘 수소차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재료로 먹고 사는 종목군들이 재료에 의해서 단발적인 상승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수소차가 실적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 충전소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미 4일, 지난주 4일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게 올랐단 말이에요, 또. 그거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재료 한번 터져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이익실현 해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더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야. 딱그 정도만 해석해 주면 돼요. 아, 얘네들이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뉴스 때문에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차피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등 자체가 나오더라도 오늘 또 빠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항상 추세를 탈때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조정 모이더라도 또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수익을 볼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단발적으로 빠졌다가 반등 나오니까 여기 또 다시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럼 또 조정은 엄청나게 깊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다만 오늘 수소차에 대한 상승은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는 있다. 이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움직인 종목군도 있거든요. 그 종목군들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보셔야 되고, 어김없이 수소차가 오르니까 전기차가 빠졌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4월달도 여전히 계절 테마주입니다. 테마. 재료에 의한 상승이에요.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2차전지에 대한 반등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 그 부분까지 한번 짚어서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재료 모멘텀. 시장의 재료를 선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료를 지금은 선점을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 했습니까? 항암치료 다시 한번 보자 했죠. 왜? 결국에는 3월 말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에 보면 이게 과연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차피 오늘은 오늘 끝났어. 오늘 시장 오늘로서 끝. 게임 오버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얘기예요. 내일 태양이 뜹니다. 하루에 몇 퍼센트 변화가 이렇게 있나요? 하루에 30% 움직여요. 하루에. 아래 위로 다 합치면 60%야. 혹시 하나 하한가 같은 종목 샀는데 그날 상한가일지. 그런 기적도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60% 볼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한테 그 복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재료가 움직이고 있고, 그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될수 있고,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이거를, 재료들을 알고 있으면, 장중에 이 종목군들이 팔딱팔딱거리면, 그걸 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캐치를 할수 있어요. 그럼 내가 사더라도 좀더 빨리 드라이브를 걸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 모르고 있다. 그럼 골치 아프지.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확, 유진로보 팡팡팡. 응? SM코어 팡팡팡, 팡팡팡. 뛰니까 막 마음이 어때? 저왜 그러지? 내가 그때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자, 그때 로봇 관련주 막 정리하던데, 뭐를 했는데, 최저임금 관련주 해가지고, 이거 공정 자동화하고, 그거 뭐, 이상로가 뭐 캤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하다가. 야, 일단은 막 오르니까 막 자기도 막 급해가지고 막 사. 그러면 물린다.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 딱 보니까 딱 느낌 오잖아요. 오늘 로봇 그 최저임금 보라고 했는데 그 종목 오르네. 야, 거기서 안 오른 거 지금 요 DST 로봇 안 오르네. 그럼 나는 오늘 이것 좀 한번 사봐야겠다. 딱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봐요. 오늘 SN코어 DST 로봇 3익 THK 로보스타 유진로봇 다 적어놨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빵 넣으면서 움직여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재료를 선점해서 우리가 또 내일 시장, 또 다음 주, 한 달, 두 달, 뭐 1년까지도 충분히 뭔가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요리 같은 것도 보세요.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일단은 신선하고 좋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재료 써가지고 맛없이 음식이 맛없다. 그럼 요리하시면 안 돼요. 요리하시면 안 돼. 그만큼 신선한 재료에 비싼 재료를 쓰면 그런 걸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맛있어.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 들어간 음식 중에 맛없는 고기 없어요. 그 정도로 한우는 뭘 해도 맛있어. 쉽게. 그런 거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인지를 해.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건 재료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로 전문가 얘기했던 거 재료를 막 뽑은 수차, 최저임금, 로봇,
공장자동화, 폴더블, 제약바이오 탁탁탁, 항암치료 다 보고, 뭐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신선한 재료 들고 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이렇게 정리해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을 한눈으로 딱딱딱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 뭐가 팍 미리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장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항암 치료제도 물론 얘기했지만 또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스마트 진료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더 시장에 상당한 재료가 움직일 수 있다. 그 스마트 진료 관련해서 종목군들 몇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엠젠플러 오늘 보면 뭐 첨생법, 첨단재생의료법 해가지고 거기에 뭐 엠젠플러스, 옵티팜 이런 것들 뭐, 쫙 빠지던데, 그런 거 얘기, 언급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원격 진료 과정에서 뭐, 의무 기록 장치라든지, 영상 기록 장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차라리 헬스케어 분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스마트 진료라고 요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조금 가지고 또 시장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은. 내일 시장에 또 움직임을 한번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보면 일단 헬스케어 관련해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KPM 테크. 요거는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 뭐예요, 이거. 개발 과제 완료 기업들, 요거는 이제 정부 지원 과제 완료 기업들, 이거는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여기 다 적어 놨어요. 요 기업들은 봐야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AB1 같은 경우에는 위암 치료제, 후보물질, 그러니까 전임상 들어가기 전 단계에 이 후보물질을 과제를 완료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술 이전이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AB1에 대한 지분을 52%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KPM 테크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요 기업이 아마케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화신. 이런 것들 환율이 좀 변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뭐 최근에 쏘나타 출시했다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 자체 신차 효과도 나올 수 있는 자리. 비아트론. 요거 이제 차트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신부터. 일단 화신은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금 전일 한번 급등을 했죠. 급등 10%까지 한번 올랐는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조금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을 곧장 올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최근에 서연이야 이런 것들도 반등이 꽤 나오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방향에서 본다면 화신도 괜찮다. 기업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앞에서 비아트론, 이거 OLED 관련인데 제가 볼 때는 OLED 관련주들도 꾸준한 어느 정도의 모습을 유지해 줄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에서 일단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 AP시스템 이런 거는 언급을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 SF에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은 비아트론이 모습이 또 차트로는 얘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자리.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기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